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수업을 맡고 있는 박기숙입니다. 오늘은 9회차로 9번째죠, 벌써. 아로마 땀띠 스프레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본 재료는 편백워터, 라벤더워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두 배의 효과가 더 많이 발휘된다고. 워터고, 그리고 상처 재생이랑 진정에 좋은 캐모마일 추출물이고요. 그리고 우리 호랑이도 상처를 입었을 때 풀밭으로 가서 뒹굴렀다는 그 호랑이 상처 병풀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덩어리라고 하는 감초 추출물, 그리고 워낙 지금 날씨가 더워서 천연 보존제, 저희 방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천연 보존제로 1.2 헥산디올,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 라벤더 상처 재생 당연히 조금 덮어야 되니까 라벤더 넣고 가렵지 말라고 멜라루카도 쓰고, 그리고 사이프러스 자몽 순환 시켜줘야지 빨리 흐름이 돼서 피부도 좋아지겠죠. 재생이 빨리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재료들로 키트가 이렇게 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버물리 할 때는 조금 번거로우셨죠? 왔다 갔다 번호가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번, 2번, 3번 또로로 가는 걸로. 먼저 항상 요거 만들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씻고 왔어요. 1번 통에 있는 거를, 여기 워터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서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캐모마일 추출물, 병풀, 뭐 감초 애들을 넣으신 다음에 그냥 두세요. 오늘 너무 쉬워요. 근데 붙다가 보면 어깨선까지 항상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다 부으세요. 에센셜 오일은 소량이기 때문에 어깨선에서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2번을 항상 어깨선까지. 그리고 잡고 닫으신 다음에 스프레이 타입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옆으로. 20번에서 30번 정도 롤링 하셔야 돼요. 하면 얘는 색깔 특별히 변하는 것도 없고 무색. 하신 다음에 이름을 그대로 한장 붙이시면 땀띠 스프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완성된 아로마 땀띠 스프레이는 9월 30일까지 꼭다 사용해 주시고요. 수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샤워 후에 하셔도 청량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땀이 많이 나서 조금 살갗이 좀 따갑다 하실 때도 뿌리시면 되니까, 어차피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한두번 빵빵 하고 나면 잘 나와요. 그리고 빵빵. 겨드랑이나 특히 뭐 사타구니 같은 곳, 엉덩이나 그런 부위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데 아무 때나 뿌리셔도 돼요. 단 얼굴에 뿌리실 때만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요. 너무 민감한 부위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거 부분 아시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